테이블에서 수술해서 뻥치면 안 돼요? 뻥쳐서 리코더에서 제가 갔다 왔잖아요. 뻥쳤죠? 네, 뻥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당당한. 아니, 계속 물어봐가지고, 아, 그냥 했다 그랬죠. 몇날 며칠 계속 물어봐가지고. 안녕하세요. 바나나 먹고 반성해요. 우리의 뿌리 같은 과일이에요. 우리의 본분을 잊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본분에서 여자라고 인정을 해도. 바나나를 먹으면서. 알겠어요? 아,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길게 하기 싫어갖고, 그냥 수술했다고. 바나나 같은데, 조그만해. 니 봐봐. 이야. 너무 작아. 니 거보다 크니? 왜 그러세요? 에휴. 근데 관상적으로 보면 클것 같은 애들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여자 목소리 내면서 진짜 여자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잔지 착각한 거야? 진짜 여잔지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지? 그렇지 뭐. 사실 내 목소리랑 써니 목소리가 완전 여자 같긴 하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 좀 그래. 또 착각하실까봐, 나도. 오해쇼 아, 하실까봐. 나 진짜. 나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50대잖아요. 그 나라에서 보급품 나오잖아요. 무슨 보고? 생활 필수품 조금씩 어, 나오거든요. 나는 진짜요? 생일인데 나올까 무서워 죽겠어요. 그거 어땠어? 맞잖아요. 국을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맞잖아. 똥 닦을 때 쓰면 되겠다. 그런 거는 또 변기 넣지도 못해요. 막혀요. 맞죠? 아니, 털 많은 남자는 되게 제가 통계를 내본 결과 남성 호르몬이 많더라, 성욕이 많더라. 정말 많이 잡았나 보네. 에휴. 저기요. 내가 다 알아냈어요. 어떤 거야? 우리 웨이터랑 사귀었던 아가씨가 있는 거 알아요? 가게야? 네. 누구야? 넌 알고 있었죠? 누구? 저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아, 진짜 몰라요. 언니, 진짜 저더 이상 이게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연관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에도. 제발요, 언니. 제발. 저에게 한번 자비를. 너 그거 아나? 마약 사범들도 잡혀가잖아요. 한명 불면 바로 석방되는 거 알아요? 그건 알죠. 근데 저는 어디에도 교집합이 없어가지고 쥐새끼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다. 확실해요. 진짜요, 언니. 진짜 다 캐내봐도 돼요. 그러면 가서 전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가서 지금 전하고 와요. 아니, 근데 뭐 아는 게 없어요. 아, 진짜. 아니, 장난이에요. 뭘 사겨. 아니, 진짜 몰라요. 아니에요, 저는 웨이터 관심도 없어요. 난 알고 있다. 이번엔 용서해야겠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안 봐준다. 두 번은 없어. 같이 전해주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알죠? 몰라요. 진짜 몰라요. 웨이터 사람 저한테 주고 올까요? 언니 담배인데 그거 진정할까? 네. 알겠어요. 담배가 어딨어. 나는 지금 넘겨짓기 한 건데 뭐가 있는 거 같긴 하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진짜로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거 넘겨짓기 하는 건데 근데 뭔가 있는 거 같긴 한데. 진짜 없어요. 밖에 너무 바쁘다. 지금 안 하면 못 나가요. 5, 4, 으악! 3, 2. 가쁘네. 아가씨가 웨이터랑 부턴 먹었네. 순진한 아이 불러서 얘기해볼까? 그래. 아이한테 좀 캐내봐야 되겠다. 아이는 이실직고 할것 같아요. 예전에는 있잖아. 한 1년 전만 해도 우리 애들이 순수해서 이렇게 내가 초골종 발동해갖고 넌지시 얘기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술술술 불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너무 지능적으로 바뀌었네. 일랄라 부르셨어요? 어머, 아이야. 너 검은 옷을 입고 왔네? 일로 와. 안녕하세요. 네, 아이씨, 얼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무슨 일 있어요? 아이 언니 좋아해? 좋아하죠. 그럼 언니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알죠? 왜요? 뭔 일 있어요? 없어 언니. 어. 언니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그래요. 그럼요. 네. 아이씨 읽어볼래요? 크게 읽어도 돼요. 에이처랑 사귀었던 아가씨한테 전해줘? 누구예요? 전 몰라요. 가서 전해주고 와요. 누구예요? 진짜 몰라요. 전. 여기 있어요? 얘는 모르는 유치네. 얘는 아닌데. 누구예요? 너 나가라. 왜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런 가치가 떨어졌어. 왜요? 진짜 몰라요. 누구인지. 그래. 그래요.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겪어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심장이 쿵 떨어졌었는데. 그럼 아기 아이 랑신하지 않은 아가씨인 것 같은데. 넌 누구랑 친해요? 다 친하죠. 뭐, 막내들 중에 제일 친한 거는 솔직히 없어요. 두루두루 친해서. 혹시 너 왕따당해요? 문따예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아라랑 친하니? 친하죠. 왜 그 친해져? 왜 그렇게 한 거야? 친해요. 근데 아라도 벅차다면서요? 벅차죠. 아라 별 일단 세 개. 어느 정도로 벅찬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막내들 중에 제일 벅찬 아가씨가 누구예요? 아라야. 아라? 아라 불러와요. 뭘 잘못한 거 아니죠? 안녕히 계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주상 다 나와, 그죠? 시작된대. 초기 아이님 느낌인데, 아이고 대키님 아이는 아닌 것 같아. 얘 눈빛이 거짓말을 못하는 눈빛이에요. 아라님은 남자와 하는 거 무섭다고 싫다고 했는데 쏠쏠하게 전 알겠어, 몽키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 그래? 안녕하세요. 들어와. 안녕하세요. 우리 언니. 내가 지금 이것저것 다 조사해서 알아낸 결과예요. 맞아 언니. 넌 알고 있죠? 아니요 언니.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전 잘 몰라요 언니. 진짜. 알고는 있죠 누군지.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죠. 아무도 없다는 걸 듣긴 들었어. 가서 그 아가씨도 전해줘요. 네? 누구를 불러? 아 가서 전해줘요. 아니 진짜 전 진짜 몰라요 언니. 전 진짜 몰라요 언니. 진짜요? 네 진짜 전 몰라요. 아니 룸에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불러가지고. 너가 상대씨 같은 얼굴로 와가지고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뻐지고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커트를 했죠? 그렇지. 네 진짜 제비도 심으러 가 갖다 주는 거 알죠? 당연하죠. 하나 갖다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도? 아 박을 갖다 달라는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아 진짜 전 몰라요. 방금 네 대답 이 리와인드해서 돌려보면 알겠지만 네가 진짜 뭔가 아는 눈치인데? 아 진짜 전 몰라요. 진짜 전 몰라. 아니 갑자기 아이가 이러고 있는데 언니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저쪽에 제주도 오빠 있잖아. 왜 맨날 항상 오신 오빠. 그 오빠 룸에 들어가신 거 들었어요? 아니요. 못 들었죠? 어. 들어갔던데요, 언니? 룸에 자리가 없는데, 지금? 손님 빠졌대. 나도 그랬거든. 1번이 빠졌어, 2번이. 2번이. 그래, 내가. 룸에 자리가 없는데 무슨 룸이야?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는. 들어갔대? 가변이 와가지고 들어갔대. 언니가 들어가는 거야? 일단 내가 얘기하고. 아니라 써니가 들어갔대. 뭔 소리 왜 자기네들끼리 다 해? 뭔 소리 하는 거야? 다시 시작! 안녕히 계세요.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가겠습니다. 가게 상주! 지금까지 나가면 아! 진짜! 언니! 아! 에이 씨발 진짜 오늘! 죄송해요 오빠! 니는 아닌 것 같아 왠지.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전 관심이 없어요 언니. 추측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진짜 신발이 떨어져서 똥을 좀 누면서 나 신발을 좀 세워봐야 되겠어. 그거 아니에요. 씨발 이놈 그 신발을. 그 신발 그만 좀 받으세요. 이건 이런 신발이 오다 마니까 문제예요. 아, 나 진짜 대가리 아파. 오다 마니까 문제야. 확실히 얘들아 이래야 되는데. 아, 너네 아가씨 중 한 명이 왜들은 붙어 먹었다. 어머 사실장님. 진짜요? 그럼 금도끼로 찍을까요? 온도끼로 찍을까요? 너의 도끼는 쇠도끼다. 쇠도끼가 이빨이 다 나갔는데 금도끼 주세요. 금도끼로 찍을 것이냐 은도끼로 찍을 것이냐. 아 언니 다 틀리셨어요. 진짜? 네. 전 그 가게의 사정은 뭐 들은 건 없고요. 마담. 마담. 아 왜? 아우 방송 뺏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안에 이제 숨 쉬어. 여러분 추측하지 마세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쏘아 올린 공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